굿모닝 마켓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7일 오전 10시, 제롬 파월비 연준 의장이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청문회장에서의 파월 의장 발언을 정리해보면 더 높이, 더 오래였습니다. 물론 가능성을 말한 것이지만 디스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다던 지난 말과는 분위기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시장이 파월 쇼크를 어떻게 소화했는지 굿모닝 마켓에서 확인해보시죠. 파월 의장 등단 전까지만 해도 보합세를 보이던 주요 지수,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에 하락세를 굳혔습니다. 주요 지수 모두 1%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긴축 강화 발언에도 나스닥 지수의 하락률이 그래도 1.25%로 가장 작았다는 건 특이점이었습니다. 한편 화요일장 하락으로 다우 지수 올해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S&P 500 11개 섹터 함께 보시죠. 섹터 등락률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필수 소비재 하락하기는 했지만 0.97%로 하락률이 다소 작은 편이었고요. 부동산과 금융 섹터가 2.5% 넘게 하락하면서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종목을 봐도 은행주가 크게 내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금리 인상기에 은행주는 예대 마진 증가가 기대되기 때문에 오르기도 하지만 더 높은 기준금리가 경기 침체를 유발하진 않을까 이런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JP모건 체이스가 3% 가까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3.2%, 웰스파고는 4.6% 내렸습니다. 기술주도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애플부터 알파벳까지 1% 넘게 하락을 했고요. 아마존이 0.21% 내렸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1.8% 하락을 했고요. 이어서 테슬라까지 함께 보실까요? 3.15% 하락을 했고 엔비디아가 1.1%, 비자도 1.5% 내렸습니다. 도대체 제롬 파월비 연준 의장이 어떤 말을 했길래 시장이 충격을 받았을까요? 파월 의장은 이날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며 긴축이 더 빠른 속도로 더 오래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최종 금리 수준이 이전에 전망한 것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고요. 전체 지표상 더 빠른 긴축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준비가 돼 있다고도 말하면서 금리 인상폭을 다시 0.5%포인트로 높일 가능성을 열어뒀죠.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가 대량 실직으로 이어져서 미국 경제를 해칠 수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것이 결국 모두를 위한 일이라며 인플레이션 목표 2%를 향한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파월 의장의 단호한 모습에 모건 스탠리의 경제학자들은 3월 FOMC에서 0.5%포인트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CME 페드워치를 보면 전날까지만 해도 베이비 스텝 가능성이 더 높았지만 이날 파월 의장 말 한마디에 빅 스텝 가능성이 갑자기 높아지면서 70%까지 올라왔습니다. 또 예상하는 최종 금리 상단은 5.75%로 기존 5.5%에서 높아졌고요. 또 올해 말까지 계속해서 5.75%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올해 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완전히 꺾인 모습이었습니다. 파월 의장 발언에 움직인 다른 시장도 함께 보시죠. 먼저 채권입니다. 2년물 국채금리가 2007년 이후 처음으로 5%를 돌파했고요. 10년물 국채금리 3.97% 나타내고 있는데요. 2년물 금리는 오르고 10년물 금리가 하락하자 금리 역전폭은 보시면 1%포인트 이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1981년 9월 이후 최대폭입니다. 과거 50년 동안 금리 역전은 경기 침체를 경고하는 전조 증상이었는데요. 역전폭이 이렇게 확대된 만큼 투자자들의 불안감 또한 고조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달러화 지수도 6거래일 만에 다시 105를 돌파하면서 지난 1월 이후 최고치로 올라왔습니다. 재차 킹달러의 모습이 부각이 됐죠. 킹달러가 유지된다면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미국 기업들도 타격을 입지만 달러 재무상에 오늘 국내 외환시장도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달러와 강세에 지난 5거래일 연속 오르던 국제유가 또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킹달러는 달러로 거래되는 원유 구매 수요 감소 그리고 경기 둔화에 따른 유가 하락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WTI가 전거래일 대비 3.58% 하락하면서 배럴당 77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킹달러 때문에 금 가격도 1.9%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위험자산 회피 심리의 비트코인 가격세도 하락세입니다. 현재 오전 8시 기준으로 계속해서 2,940만 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을 1차적으로 소화한 시장 이제 2월 고용 보고서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2월 고용 보고서 내용이 예상치를 깜짝 웃돈다면 0.5%포인트 금리 인상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3월 FOMC 전까지 연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불확실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골드만삭스는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마진율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주를 꼽았는데요. 서학개미의 기술주 사랑 못 말리죠. 금리 인상에도 기술주가 좋다 하신다면 골드만삭스의 선택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 토픽은 아마존이었는데요. 아마존의 목표 주가로 $145를 제시했습니다. 화요일 종가 기준 약 55%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높은 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리 인상기에 어떤 종목이 잘 나갔었는지를 참고해봐도 좋겠죠. 다우지수에 포함된 종목 30가지 중에서 지난해 3월 15일 첫 금리 인상이 있은 이후 오르고 내린 종목들이 각각 15개로 나뉘어 있는데요. 그중 상승률 탑5입니다. 이 중에서는 비자가 평균 목표 주가까지의 상승 여력이 가장 크고요. 또 하락률 탑5도 있는데요. 그간 많이 하락했다고 해서 매수 추천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중에서는 월트 디즈니가 매수 추천 비율이 74.2%로 또 상승 여력은 24.9%로 가장 매력적입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파월 의장의 발언을 완전히 소화하지는 못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파월 쇼크를 어떻게 흡수할지 지켜봐야겠지만 전망은 나쁘지 않습니다. 휴 김버 JP모건 자산운용 글로벌 시장 전략가는 지난 몇 달간 유럽 증시는 좋은 흐름을 보였고 연말까지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주요 주가 지수뿐만 아니라 섹터의 매력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는 장 후반 차익 실현 매도 물량에도 불구하고 소폭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28,000선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중화권 증시는 중국의 무역 지표 부진에 내수 회복세가 더딜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아시아 증시도 마찬가지로 수요일장에서 역시나 파월발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